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동입니다. 현수아입니다. 사과 영상 찍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착한 척해 방금까지 씨바새끼 씨바새끼 그러다가 이 씨바. 그 이름 알아먹는데 진짜 씨바 지랄 너무하네. 그 저희가 최근에 구급차를 탔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콘텐츠에서 구급차가 두 번 나왔거든요. 첫 번째가 현서가 결램핑장에서 다리가 삐끗해서 다쳐서.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손가락 골절. 아, 나 부러졌다. 왜? 아, 진짜로? 그래서 그냥 다쳐가지고 그래. 구급차를 이용을 했는데 두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과연 이 상황이 진짜 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냐? 네, 심각한 상황이었냐? 사실 뭐 저는 진짜 억울했어요. 그 댓글들 많이 있더라고요. 네가 그때 구급차를 부르면 어떡하냐? 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어떡하냐? 근데 사실 골절인데 부러졌는데 그리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해서 좀 알아봤어요. 주변에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좀 나뉘지 않았나? 네. 그쵸? 어떤 선생님들은 골절이면 무조건 불러야 한다. 골절이면 응급차를 부를 만한 상황이다 라고 해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그 정도로는 부를 건 아니었다 걸어갈 수 있는데 택시 타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 정도로는 아니었다 뭐 이런 상황이었어 이런 심지어 의료진 분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조사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이걸 아마 거의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거의 모르는 것 같아 저희 같은 상식선을 가진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부러졌는데 어떻게 구급차를 안 부르냐 그치 알아봤더니 정해진 건 없어요 기준이 없는 정확히 정해진 건 없는데 지체 없이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 상황은 꼭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의식장애 의식이 없는 대답을 못하는 거 무조건 불러야 되는 상황 두 번째는 상처 화상 대량의 출혈이 있는 외상 및 몸에 광범위한 화상 화상 그러니까 출혈과 화상인 거죠 네. 상처 그리고 이럴 때는 소방청에서 지체 없이 구급차를 불러달라 하는 상황인 거고 보니까 나나 너는 여기 없어 없네 그러니까 안 불러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골절 너처럼 타박상 정도는 택시 타고 갈 수 있으면 택시를 타고 가는 거야 그냥 아, 나 근데 그때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나 이제 진짜 힘들었어 이제 각자 위급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뭐 예를 들면 우리 들은 얘기가 맞아 골든타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시간을 지나면 나 다리 못 쓰면 어떡하지? 나 손가락 못 쓰면 어떡하지?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 겁에 질려서 119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예전에는 1339에 전화를 하면 됐어 어디? 1339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응급처치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주변 병원을 안내해주고 어디 병원으로 지금 가면 됩니다 라는 걸 안내해주는 서비스였는데 지금 1339가 사라졌어? 질병관리본부로 합쳐져가지고 지금은 119에 그게 편입이 됐대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된대 아 이걸 부를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부르는 지금,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다 손가락이 골절이 된 것 같은데 119 부르는 게 알겠냐? 그래서 물어보면 그때 정확하게 대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위급상에 무조건 구급차를 부르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인지를 좀 하고서 좀 해야 되는 거네요 나로 인해서 손가락 골절로 인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수준은 무조건 택시를 타고 가자 두 번째는 너 그때 나 구급차 타러 갈 때 너 했던 얘기 기억나? 와 내가 기동이 구급차 태운 첫 여자다 내 이러면서 뛰어갔단 말이야 우리가 구급차를 부를 때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라는 얘기에서는 사실 그런 댓글보다는 현서 언니가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와중에도 미안하지 않게 하려고 웃으면서 한다 진짜 프로다 라는 좋은 여론도 진짜 많게 됐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당사자나 어떤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누군가 보게 되면 그분들 생명을 다루는 그분들의 일이 구급차를 부르는 행위 구급차에 타는 행위가 가볍게 여길 수 있지 않냐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편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는 물론 그분들을 뭐 이렇게 희화하려고 했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컨텐츠를 찍고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재밌게 좀 더 가볍게 너무 심각하지 않게 풀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은 진짜 실제로 심각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희화화되지 않을 수 있게 다만 유쾌하게 풀 수 있도록 잘 한번 노력을 애를 써보겠습니다 어그러끌려고 일부러 근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어그러끌려고 구급차를 불렀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번에 병원 입원하고 나서도 그 간호사분들의 그 노고에 대한 대단한 존경을 표했지만
그 외에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뭐 소방 대원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를 절대 헛되게 생각하지 않고요. 결론은 손가락은 지금 재활 치료 중에 있고요. 이게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무슨 안 듣는 거. 아니 나한테 웃어도 돼. 난 괜찮아. 아니, 그래?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힘을 안 줘가지고 일부러 흔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러다 할 때 재활을 해야 돼. 그냥 이러고 걸어다녀. 아무튼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들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손가락이 아직 많이 붓긴 했죠.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 손가락이 휘어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좀 이상하게 휘었네요. 근데 이거 지금 붓기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네. 한 반으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도 그걸 몰랐으니까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는 웬만하면 구급차를 부르지 않을까.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인데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네. 빨리 가 택시를 타고 최대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